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 오후 2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그 UFO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UFO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미국 정부는 그 UFO에 관한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부나 그다음에 그 CIA 정보국 이런 데서 그 UFO에 관한 그 많은 그 자료들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요. 미국 정부는 하루빨리 그 세계 그어 세계의 세계인들을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UFO 정보를 그 전부 다 공개하고 그래야 될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비밀리에 붙이고 있지 말고 하루빨리 그 UFO에 관한 모든 정보를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UFO에 관한 모든 일을 전 세계인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일을 해 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 UFO에 관한 얘기가 참 오래전서부터 있었거든요. 지금 UFO라는 게 지금 현대에 들어서만 그렇게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조선왕조실록이 있었잖아요. 그 조선왕조실록에 UFO에 관한 기록이 무려 100여 건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여 건의 기록이 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100여 건의 기록들을 다 소개시킬 수는 없고 일부만 발췌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UFO에 관한 기록들을 이제 일단 보십시오. 보시고 나서 이제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FO의 오에 관한 기록들을 다 보셨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UFO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UFO라는 것이 뭐 요즘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보인 것이 아니고 예전서부터 UFO는 있었다는 얘기죠. 조선시대도 이렇게 UFO에 관한 기록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만 100여 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았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할 게 그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UFO를 많이 목격했고, 또 미국의 네바다주의 51구역이라는 그런 구역 있잖아요. 그 구역에 무슨 뭐, 외계인을 수술대 위에다 눕혀놓고 이제 외계인을 수술했다는 그런 뭐, 그 조작된 영상인지 하여튼 그런 영상까지 퍼졌었댔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부터 그렇게 옛날부터 UFO가 목격이 됐고, 그렇게 뭐, 네바다주에 뭐, 외계인이 UFO가 추락이 돼가지고 그 추락된 잔에서 외계인을 끌어다가 뭐 수술대 위에서 수술까지 했다. 아니, 그렇다면 물론 그 외계인이 타고 온 UFO에서 외계인을 그렇게 많이 접했다면은 물론 그들은 우리와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다를 겁니다. 물론 외계인이 우리와 같은 고등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약 UFO를 타고 와서 어떤 뭐 추락했다든가 해서 지구인을 만났을 때, 그러면 손짓 발질로 이렇게 육체적인 바디 랭귀지로 손짓 발질 다 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종이에다가 우리와 지구상의 그 글과는 완전히 다른 글이겠지만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글을 썼을 때. 그걸 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그걸 머리를 짜내서 해독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손짓 발짓에서 바디랭귀지로 외계인이 지구인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그 외계인이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어떤 별에서 왔다는 걸 실토를 할것 아니겠어요? 그 네바다주의 51구역에 그 외계인을 수술대 위에다 눕혀놓고 수술까지 했다니까, 응? 그게 진짜라면은, 외계인이, 그때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수술까지 했던 외계인이,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의사들한테. 나는 어느 별에서 왔다는 걸 자기네 언어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구인은 못 알아듣는 것이죠. 언어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지만은, 바디 랭귀지를 이렇게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가까스로 의미만을 어떻게 알아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조선 시대부터 꾸준히 외계인들이 UFO를 타고 오는 그런 그 상황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외계인들이 UFO를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우리나라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설사 우리나라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예전서부터 조선시대부터 외계인이 UFO를 타고 와서 그렇게 뭐 시찰하고 가고 그랬다면은 그렇게 마냥 시찰만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시찰만 했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뭐 1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시찰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구에 착륙을 해서 지구인들과 접촉을 했을 것 아니겠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뭐 몇백 년 동안을 뭐 시찰만 했을 수는 만무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몇백 년 동안 지구에 와서 이 지구를 돌다가 시찰만 하고 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찰을 어느 정도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시찰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구에 착륙을 해가지고 우리 지구인들과 같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외계인이 있었다면은. 근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 지구인과 소통한 그런 사실이 없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의문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바다주 51구역에 그렇게 외계인이 수술대 위에 누워가지고 지구인들한테 수술까지 했다. 그럴 때 내가 어느 별에서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언어는 다르다 하더라도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해서 어느 별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전문가들이 머리를 짜내서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외계인이 어디서 온 존재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지구가 달나라에 또 갔었잖아요. 지금 화성까지도 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화성에다가 그 사람 그 인간을 또 보내서 거기도 인간이 상주하게끔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달도 가봤지, 화성도 봤지. 직접 가보진 않아도 다 이렇게 그 유튜브로든가 뉴스 시간에 그 화성 탐사한 걸다 보잖아요. 화성의 모습을 다 보지 않습니까? 봤죠? 그다음에 토성, 목성, 명왕성 이런 거다 봤습니다. 금성 이런 걸 보고. 그러면 화성에도 사람이 살지 못하고 달도 물론이고 명왕성, 금성, 토성 이런 데가 다 금성 이런 데가 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생명체라 하면은 이렇게 우리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아니고 뭐 박테리아라든가 단세포적인 이런 미생물 뭐 이런 뭐 하등 생물들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존재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와 같은 고등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화성, 달, 뭐 명왕성, 토성, 금성 이런 데다 고등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외계인이 왔다고 하면은 그렇게 가까운 화성이나 달, 명왕성, 토성에서 온게 아니고 저먼 우주, 진짜 몇백 광년, 빛의 속도로 가도 몇백 년을 가야 되고 빛의 속도로 가도 뭐만 년을 가야 되고 이런 먼 광년에서 왔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외계인이 UFO를 타고 왔다면은 그 네바다주의 51구역에 그 외계인이 수술받은 외계인이 그 진짜라면은 그 외계인은 가까운 화성이나 달, 금성 이런 데서 온 외계인이 아니고 몇백 광년의 몇백 광년, 몇천만 광년의 그먼 우주에서 날아온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먼 우주에서 날아온 거라면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선 문명이다 그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일 빠르다고 해도 우리는 제일 빠른 우주선이라 하더라도 빛보다 빠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수 없는 엄청난 그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를 몇천만 광년의 그 거리를 우주선을 타고 왔다 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차원의 문명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왜 네바다의 51구역의 우주인이 누워서 수술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별에서 왔다는 걸 밝히지 못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UFO와 외계인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UFO라는 것이 있습니다. UFO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 보고 증언들을 한 그게 있으니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UFO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건데 있는 건데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 UFO가 곧바로 외계인이 먼 별에서 타고 온 비행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UFO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외계인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런데 언젠가도 내가 UFO에 관한 얘기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나는 외계인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어느 그 시청자분께서 나한테 항의하는 댓글을 올린 거예요. 여보쇼, UFO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실질적으로 본 증인들이 많은데, UFO를 어떻게 그 부정하는 것이오? 이런 얘기를, 이런 글로 이렇게 옮겼, 저, 항의하는 내용의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UFO와 외계인은 별개의 차원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UFO는 인정을 합니다. UFO는 인정을 하는데, 외계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외계인이 몇백 년 광년, 몇천만 광년, 몇억 광년을 날아서 올 수가 있나요? 예? 그렇게 먼 거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먼 거리를 날아서 올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블랙홀, 웜홀,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순간 이동으로 오면 몰라도, 순간 이동이라는 것도 지금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론이다. 어떤 그런 얘기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난 천문학적인 전문인이 아니니까 깊은 얘기는 들을 수가 없고. 생각해 보세요. 몇억 광년의 그 거리를 어떻게 날아서 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도 UFO는 인정을 합니다. UFO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계인이 UFO를 인정한다고 해서 외계인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UFO와 외계인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몇억 광년의 거리를 어떻게 외계인이 옵니까?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그렇게 외계인이 UFO를 타고 왔다면은 왜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시찰만 하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시찰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구에 착륙을 해가지고 우리 지구인들과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시찰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는 겁니다. 나도 UFO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UFO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했듯이.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전 세계적으로 UFO에 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UFO를 한두 사람이 봤다면은, 헛것을 봤다, 이렇게도 몰고 갈 수가 있지만, 이거는 헛것을 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UFO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UFO가 있다고 인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UFO는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UFO가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UFO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도 UFO를 많이 봤고, 이렇게 그 UFO를 본 그런 아주 세밀한 기록들이, 어떻게 해서 UFO가 어떻게 생겼다는 그런 기록까지 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걸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UFO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